둘, 셋! 안녕하세요! 늘푸른 소나무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소나무가 어느덧 1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 데뷔 쇼케이스부터 저희 데자뷔 앨범 활동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감을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 뉴스언냥? 저희 훌방울 여러분들과 천일만일 함께하고 싶습니다. 와.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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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네! 나연이 형은요? 언니 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뭐지요? 제 눈은 두 개인데 훌방울밖에 안 보여요. 그럴 수가 없어!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병원 가. 자, 바로 들어가는 걸로. 의진 양은요? 네, 저는 편지도 썼듯이 설방을 여러분들과 엄청 오래오래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연애! 고민아! 네, 그러면은 민재 양은요? 아, 저요? 저도 저 편지에 얘기했듯이 솔방울 여러분들이 저희 소나무의 팬인 것이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그런 소나무가 될 때까지 열심히 저희 같이 달려요! 와! 디에나야! 아, 야! 진짜 100일 동안 저희 가는 거야 데자뷰 활동 항상 응원해준 모든 팬분들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오래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와! 네. 네. 네, 저희 진짜 데뷔한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100일이래요. 저도 이거 약간 100일 벌써 100일이라고 여러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희 100일, 1000일, 만일 점점 쭉쭉 윤선이 이제 뉴스언냥 말대로 점점 쭉쭉 저희 곁에서 절대 떠나지 말고 저희랑 평생 계속 같이 합시다. 솔방울 여러분들. 와. 저희가 늘 봤던 편지만 있었는데 저희가 또 직접 손편지를 써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저희 보고 싶은 솔방울 여러분들 항상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늘푸른 소나무였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100일.